광주대회를 2년 앞두고 광주시와 수영대회 조직위는 대회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이나 임시시설을 활용하기 때문에 대규모 공사는 필요 없지만 경기시설 공사도 내년부터는 본격화됩니다. 특히 주경기장인 남부대 수영장의 경우 현재 3,000석 규모인 관람석을 11,000석으로 늘리는 리모델링을 내년 초 시작합니다. 최근 오픈워터 등 일부 종목의 경기장을 변경하자는 논의가 다시 시작된 가운데 광주시는 오는 10월까지는 경기장 위치를 확정해야 합니다. 현재 이건 이제 기본 계획을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가지 대안들을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또 전문가들 또 피나고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부다페스트 대회의 교훈을 살리는 것도 관건입니다. 부다페스트 대회는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최대한 활용해 도시 이미지를 부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 천년 고도이고 굉장히 문화가 이렇게 잘 성숙되어 있는 한가리의 수도죠. 그 수도하고 경기장이 잘 어우러져 있고 또 그것을 향유하는 시민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고 흥행카드는 여전히 고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부다페스트 대회 기간 광주대회의 엠블럼과 마스코트 등을 소개한 광주시는 이제부터 본격적인 홍보 전략을 펴나가야 합니다. 특히 비인기 종목인 수영의 붐을 조성하기 위해 대한수영연맹과 연계해 국내 선수를 육성하는 일도 숙제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